어떤 분들에게 고단백질 식단이 필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이 영양소는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에는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얼마만큼의 당이 첨가되어 있는지, 나쁜 지방과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식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그 식품을 얼마만큼을 섭취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고단백질 식단이 어떤 분들에게 필요한지 영상 중간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고단백질 식사가 좋은 이유와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백질이 인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식으로 추가 칼로리를 섭취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몇 년에 걸쳐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에서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섭취한 분들의 건강이 개선된 것을 발견하였고, 특히 고혈압과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단일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기보다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더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단백질 식단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분은 고단백질 식단이 필요합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어떤 분은 체중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쉽게 살이 찌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쉽게 살이 찐다면 식단의 단백질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 손실을 최소화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과체중과 비만인 분들은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저녁보다 아침에 고단백질 식사를 하는 것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의 연구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과체중과 비만인 남성을 대상으로 고단백질 식사를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으로 나눠 섭취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침에 고단백질 식사를 할 경우 하루 종일 포만감을 주었고 체중 감소에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중년인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36세부터 55세 사이의 중년인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육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0대 후반부터는 고콜레스테롤과 고혈압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통곡물과 견과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뼈 건강인데요. 단백질 섭취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주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칼슘 손실로 인해 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다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식이 단백질 섭취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나이가 들수록 손실될 수 있는 뼈의 양을 유지하고 골절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세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성장과 복구, 그리고 적절한 신진대사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신체가 충분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해 피로감, 탈모, 체중 증가 등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신진대사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권장됩니다. 네 번째, 근력 운동과 함께 근육의 양을 늘리려는 분입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분들은 단백질이 높은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을 만들고 격렬한 운동 후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는 근력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근육을 유지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시키는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근력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는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필수라 밝히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식품의 100g당 하루 섭취량으로 닭가슴살 64%, 돼지 살코기 62%, 참치 60%, 소고기 56%, 두부 35%, 렌즈콩 18%, 호박씨앗 60%, 계란 25%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근육과 뼈 건강, 체중 감량 등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백질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아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육류 위주의 고단백질 섭취는 단기간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나 장기간 지속할 경우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통해 질소 부산물이 나오는데 신장이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단백질을 적당량 섭취하면 신장에서 정상적으로 걸러내지만 다량 섭취를 하게 되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량 섭취를 장기간 하게 되면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단백질 식단이 꼭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좋으며 고단백질 식단이 필요한 분이라도 단백질의 양을 상당량 높이기보다 다양한 영양소와 균형을 유지하며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